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8월이 마무리에 되어가는 상황에도 기존 주도 업종, 예를 들어 2차전지, 반도체, 조선, 미용,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요. 지속적 상승에 따른 밸류 부담이 커진 만큼 상대적 저평가 및 상승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앞서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 경기와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던 글로벌 증시는 미국 엔비디아의 예상보다 좋았던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 잭슨홀 미팅이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지수는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미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하락한 것도 시장 반등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남은 경제 발표 일정 중에서 미국 FOMC에서 추가적 금리 인상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주목하면서 지수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PCE 지수, PCE 물가 지수,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주가 흐름이 좋았고 주도 업종으로 부각된 업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조선, 미용 의료기기, 중소형 화장품 업종 내 종목들이 고점 대비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를 깨지 않고 유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의 주도 종목들은 지속적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으로서 향후 추가 매수세 유입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주도 업종 내에 상대적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주도 업종에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지 않은 종목을 선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주도 업종 내에서 저평가 종목에 주목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LNF는 2차전지 소재 중 양극재 업체로서 다른 양극재 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21배로서 다른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의 PER 66배와 포스코 퓨처엠의 PER 80배 대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 대비 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단기 실적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주목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어제 결정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와 기존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인데요. 두산 테스나는 웨이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2.7배로 다른 후공정 업체 대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두산 테스나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화소가 높아질수록 테스트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모바일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성장과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매출 기준 국내 2위 업체인 펌텍코리아입니다. 펌텍코리아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0.4배로 다른 중소형 화장품 업체 대비 저평가된 상황인데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되고 있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제조업체임에도 영업이익률 10%가 넘는 높은 마진율을 기록 중인데 자체 개발한 금형을 통해 다수의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몰드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와 같은 많은 인디 브랜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몰드 서비스를 통해 국내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건물 매입과 사공장 증설 등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 확보에 구조적인 성장세에 대한 준비도 완료되어 향후 추가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주도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 두산 테스나 펌텍코리아 그리고 LNF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